생애 처음으로 신상문 선수인 이재동 선수를 넘어서면서 네. 시즌 투수가 2대 2를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상문 선수가 한참 승률이 높을 때에도 이재동만 만나면 패배를 했었던 이런 네. 아쉬운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기억을 완벽하게 날려버릴 만한 기분 좋은 승리가 지금 있으면서 네. 2대 2 동점이 된 상황. 여대 와주택에서 이 박준호와 이경민 선수가 맞붙네요. 자, 박준호 선수가 나왔어요. 이재동이 무너져서 지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예, 화성우주 하면은 저그라인인데 그 저그라인 중에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동이 무너지면서 동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네, 박준호 선수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대프로토스전 8승 7패로 굉장히 뭐 좋은 승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승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준호 선수 삼성종종으로 맞상대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타입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준호 선수가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승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상대는 이경 선수 저구자 3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동 선수를 잡아냈어요. 네, 이재동 선수를 잡은 걸 필두로 해서 진짜 저구전 승률이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원래 네. 포스전에 아주 강력한 선수였는데 최근 주목해야 될 종족전은 저구전이에요. 거의 70%를 선회하는 이런 종족전을 이경훈 선수가 저구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를 상대로 이경훈 선수 그런 강력한 멤버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애견할 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이경민 선수가 이 박준호 선수와 대결을 지금 펼치는데 자, 이번 시즌에 저구전 패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서도 연승 이어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재동이 무너져서 지금 시급합니다. 화성호전 박준호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어요. 5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5세트 경기 네와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4시에 박준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12시는 CJ 엔투스의 이경민 선수예요. 네, 네와아즈텍이 되고 난 이후에는 프로토스와 저그전 7대7입니다. 네. 두 종족 모두 다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는 한데 저그전 상대 종족 간의 어떤 승률에서는 이경민 선수가 박준호 선수보다 좀 더 낫죠. 자, 네. 자, 예. 오드론. 예, 그렇죠. 오드론. 자, 여기서 지금 안 짓고 지금 독하게 나왔어요, 오늘요. 예. 야. 예. 최근 이경민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는 저그전의 이런 독한 예. 또 이런 전략과 운영이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예, 박준호 선수를 자극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위치가 지금 4시에 있고요. 예. 자,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데요. 자, 지금 이 박준호 선수가 자, 오늘 독하게 마음 먹고 나왔어요. 독한 거 준비했네요. 네,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요, 이번에. 이재동 선수가 생애 최초로 신상문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동점을 허용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경민 선수같이 페이스가 좋은 저구전 승률이 좋아진 이런 선수를 상대로 마저도 만약에 이제 박준호 선수가 경기를 내준다면 오늘 전체 경기 힘들어질 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걸 지금 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걸리면 위쪽으로 올라 정찰. 원샷 정찰도 지금 예. 안 됐어요. 아, 야, 이거 지금 이 패스로 가면 가장 가장 늦게 발견하거든요. 예. 자, 막아놓고 자 위로 좀 네. 오버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걸렸다가는 찍혔어. 손도 못 쳐요. 정찰이 안 됐는데 이미 자. 라바 3개가 저글링으로 변태가 됐습니다. 6저글링 네. 뛸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 오늘 박준호 선수 승부수를 지금 뛰었고요. 예. 아, 이거 진짜 와, 앞에서는 막기 오늘. 거의 힘든 상황이고 본진에 뭐 파일런지고 캐논지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진에서 파일런 그다음에 캐논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알아도 막기 힘든데 예. 자, 이제 가서 마주치죠. 이제 마주치죠. 이제 마주쳤어요. 네. 아, 두둑이 맞고 나서 나 빨리 쳐야죠. 예, 경험이 생각이 됐을 겁니다. 프로브 여기다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 끌면서 지금 입구 쪽에다가 캐롤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잘 예. 시간을 잘 끌었어요. 자, 예. 2초 정도 끌었어요. 2초 정도. 네. 네. 심시티 잘 해놓고 프로브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게이트까지 올려놓고 예. 자, 막기만 하면은 이경민 선수 웃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아슬아슬하게 완성이 될랑 말랑한 시점이거든요. 예, 본진 안쪽에다가 캐논 짓는 거는 저 포기를 했고 예, 한번 여기서만 막으면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프로브 잘 나왔어요 지금. 완성 막혔어요. 아이고, 캐논. 네, 막혔어요. 필요한 줄 파고 막혔습니다. 네. 이거는 와, 이거 막혔어요. 아, 이거 완벽하게 막혔네요. 예, 독한 거 준비했는데 독하게 예. 막았습니다. 그냥 아, 진짜 이경민 선수도 네. 독하네요.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뭐 저글링 이후에 완전히 올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방 시간이 끌렸다 생각하니까 오버로드 뽑으면서 드론 생산했거든요. 네.
네, 추가 1차례까지 올리고 있고요. 뭐 4드런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거의 경기를 끝내는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니었긴 했는데 일단 박준호 선수의 그런 의도를 이경민 선수가 늦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한 대처를 했습니다. 네. 좀 많이 폼이 올라왔어요 이경민 선수가. 네.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프로그로 상대방의 정글링들 뛰쳐나오는 루트를 막아가면서 시간 끌고 그다음에 네, 입구 쪽에 캐논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건설하고 프로브가 미리미리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고드는 것을 방지를 했죠. 네. 네. 이후에 저글링 난입시키면서 시간 끌고 앞마당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할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난입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박준호 선수의 생각대로 된 건 없습니다. 네. 자, 저글링 승산해서 위쪽 달려봤습니다만 이경민 선수가 대처를 했고요. 네, 저글링이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프로브에 완전 갇혔기 때문에 네. 저글링을 다시 소수 생산을 해야 되는 박준호 선수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찬이 마지막에 지금 들렀는데 거기서 나오는 저글링이 만났어요. 네. 다시 저글링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해처리 지금 올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 가스통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자, 드론 하나 또 뺐죠. 추가 해처리 올리면서 3회 처리 체제로 경기 그렇죠. 이어나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예요. 예, 가스 네. 몰래 멀티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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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이제 이경민 선수가 이제 정찰을 하면서 일단 박준호 선수가 이제 운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경민 선수의 정찰 능력에 따라서 네. 맞춰가는 데 있겠죠. 네. 추가 해처리 위치까지도 이경민 네. 선수가 봤고요. 네. 오, 분명히 가난해요. 가난하죠. 박준호 선수는. 네, 돈을 드론을 지금 계속 이제 뽑아야 되는 시점이고 예. 그동안 이경민 선수는 안마다 냈었으면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예. 드론을 뽑을 만한 자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처리를 이제 가스 지역에다가 일찍 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마저도 걸려버렸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드론 4기. 예. 자, 이제 나 아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래 해처리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몰래 해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 다른 쪽에다가 자원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에요. 네, 본진 쪽에서 4기 5기가 예. 지금 가스 미나를 채취하고 있고요. 아, 한번 노리는데요. 바로 옆에서 예. 승부수 띄우네요, 그냥. 네. 예. 캐논 한 개 있는 것을 지금 간파라하고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우격 다짐을 넣어서 경기 끝내겠다는 이런 생각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있고요. 예. 자, 카드 한 장 남았습니다. 이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지금 아, 상대 이경민 선수 운영하는구나. 네. 아, 거기까지 좀 알았어요. 거기까지 정보를 좀 확보를 했어요. 운영합니다. 약간 위험해요. 이거 프로브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프로브가 마침 나가네요. 마침 나갑니다. 자, 왼쪽으로 이거 저글링 아! 잠깐 뒤쪽에 홀드. 뒤쪽에 잠깐 홀드 저글링. 예. 오, 오른쪽 거 못 봤어요. 오, 오른쪽 거 못 봤죠. 못 지금 봤어요. 출발. 오버로드 죽기 전에 출발. 아, 이제 자, 들어가는데 질럿 두기가 딱 나왔어요. 네. 저글링 계속 달려야 됩니다. 박준호 경기에서 저글링 계속 달려야 돼요. 가능성이 여기서 있어요. 이겨야 돼요. 여기서 예. 이겨야 돼요. 게이트가 지금 본진 안쪽에 안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질러. 있어요. 게다가 스타 게이트가 올라갔거든요. 자, 들어가면서 네, 막아야 됩니다. 입구 예. 막아야 돼요. 저글링 계속 올라오거든요. 발업이 진짜 아쉽네요. 게이트웨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발업 됐는데. 아까 들어갔었던 저글링이 발업이 된 상태로 본진 안쪽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달라붙는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 드라굴 하나 야 드라굴 하나 컨트롤 너무 좋아요. 자, 이거 하나 또 왔고 또 왔고 또 왔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질럿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컨트롤 이경이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잘 돌리고 드라굴 잘 살리네요. 드라굴 하나가 환상이네요. 진짜 드라굴 걸어다니는 보통 캐논이에요. 죽지도 않습니다. 야, 이 캐논보다 더 무서워요. 예. 와, 대박이네요 진짜 드라굴. 네, 드라굴 결국 죽었고 아, 이런 그 상태입니다만은 자, 일단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와서 물고 늘어져서 편안하게 여기서 3게이트 올라갔거든요. 4게이트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가 지금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막혔습니다. 질럿이 이제 3개씩 나옵니다. 네. 예, 막았어요. 앞으로의 역습을 막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박준호 선수는 막는다고 진짜? 해도 네. 드론 진짜 다 잡히고 거의 성큰으로 다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초기에 들어갔었던 그 타이밍에 들어갔었던 저글링이 발업이 돼 있는 상태였으면은요 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을 겁니다. 발업이 조금 늦게 됐죠. 예, 발업이 약간 늦게 된 것 이게 정말 좀 아쉬웠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질럿이 쌓입니다. 예, 게이트가 4개예요. 예, 포게이트에서 지금 질럿들이 네.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예. 아, 근데 HP가 좀 많이 빠져서 들어간 저글링들이요. 네. 프로에 의해서도 잡힐 수 있는 저글링입니다. 네, 한 방, 두 방이면은 이미 저글링들이 지금 녹죠. 예, 본진 한쪽은 정리가 됐고 캐논 하나가 올라갔고 질럿이 지금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은 불가능한데 드론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날 네. 채취하는 드론 숫자는 7개예요. 예. 네, 이경민 선수가 이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질럿 한 기씩만 더 나오게 된다면요. 네. 자, 도합 지금 4개의 게이트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을 뽑으면서 운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내려오는 이경민 선수의 좀 압박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빨리 잡으려고 지금 포게이트에서 질럿 드라군이거든요. 질럿 드라군. 예. 자, 저글링을 생산하면서 입구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경민 선수의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한번 나오는 거 그냥 또 잡아먹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드론은 늘고 네.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아예 그냥 유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경민 선수 생각이네요. 네. 네. 이게 3게이트에다가 원스타 게이트 정도 해가지고 커세어 날아다녔으면은 오버로드 싹 죽고 드론 못 뽑고 그냥 우린하다가 끝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3게이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글링을 모을 만한 힘은 좀 있네요. 네. 야 진짜 드론 안 찍고 박준호도 계속 유닛이거든요. 네. 이경민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사업가죠. 질러 드라곤 막 나오려는 그 상황이 정말 노멀하게 승부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박준호 드론을 늘릴 수 있는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민 선수는 이 물량 위주 플레이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4게이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 게다가 이제 질러 드라곤까지 예, 그 나오는 명령을 저글링으로 바닥까지 지금 그 긁어서 네. 저글링으로 지금 잡아먹어야 짜내고 됩니다. 짜내고 짜내서 여기 와서 버로우까지 개발하고 네, 기다리고 진짜 있어요. 진짜 타이탕에 지금 박준호 선수도 야.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경민이 병력이 많아요. 예, 네. 이게 세 번째 수인데 예. 네. 자, 이 박준호 선수 지금 자원 포기한 이후에 지금 물량 위주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요. 일단 버로우까지 네. 자, 그냥 레어도 안 간 노말 해처리 상태에서의 저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이 약간만 충원이 되면 히드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조합이 될 텐데 박준호 선수가 지금 드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네. 너무 많아요. 네. 게다가 이제 아둔 올라가고 그다음에 템플러 카이브 올라간 이후에 다크 템블러 뛰기 시작하면 그거 못 맞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거가 진짜 찢어지기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타이밍을 안 잡아도 됩니다. 네. 안 뚫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가능하죠. 이거 진짜 뭐 거의 뭐 이 6시에는 뭐 드론이 없고 여기는 예. 예, 테크도 너무 늦어서 지금 커세어 한 기만 나와도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섯 기에 뭐 세 기에 하나는 지금 없고 이번 시즌 최고의 가난한 저그가 나올 예.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준호 선수도 저글링만 뽑습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글링이 들어갔는데 본진의 게이트가 세 개야. 이걸 봤는데 어떻게 박준호 선수가 드론을 뽑고 운영을 합니까? 이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이때 이경민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갖추고 나올 생각이에요. 안 나오면은 짜증나는 거죠. 커세어가 네. 날아오는 그 순간부터 에이 모르겠다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밖에는 안 날 거예요. 버로우를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고 커세어가 나왔어요. 나와주면은 땡큐인데 안 나옵니다. 많이 노련해져서 이제 뭐 나오지도 않고 본진 쪽에서 태크 올리고 있어요. 아 예. 진짜 노련한 호랑이가 됐네요. 예. 예. 야, 안 나와요. 그냥 드론 숫자 체크하면서 진짜 가난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근데 그 호랑이가 너무 네. 굶었어요. 그렇죠. 예. 와 예. 진짜 나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정찰은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드론도 없고 오로지 병력. 여기. 네. 그럼 뭐하러 나갑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프로토스가. 예. 자 지금 입구 쪽에 니 다수의 저글링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네. 예. 그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예.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예. 호랑이는 안 나오고 그냥 본진 안쪽에서 자신이 먹을 만한 예. 예. 이제 가스까지 캐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잡고 있어요. 아니 좁은 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1대1로 싸워야 되거든요. 나와야 뭐 이렇게 하기스는 먹겠는데 좁은 굴 안으로 들어가면 1대1로 어떻게 싸웁니까 호랑이. 이래가 캐는 드론이 본진의 세기입니다. 예. 자 여기 가스를 어쩔 수 없이 히드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요. 네. 저거니까 안 나오니까 드론까지 좀 늘렸어요. 네. 네. 이제 이거 다크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커세어가 이 오버로드 끊는 작업하는 거는 다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뭐 다 올라갔습니다. 템플러 카이브까지 지금 갖추고 이제 뭐 공바로까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니 올라갈 거 다 올라갔어요. 됐네요, 이미 바로도 됐고요. 공바로 완료가 예. 됐어요. 셔틀도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경희 선수는 완전히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아 여기다가 야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경민 선수의 역동작이 완전히 박준호 선수가 당했어요 지금. 네. 그냥 안 나옵니다.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나와주기를 아까부터 바랬는데 안 나와줍니다. 얼굴도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병력 가축을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고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크 템플러 네, 바깥쪽으로 야 이거 드랍 셔틀. 네. 드랍이면은 말릴 수가 없죠 지금은. 예. 나가도 말릴 수가 없고요. 본진에서 날아가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지도 못하고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 셔틀에다가 이제 드랍까지. 예. 셔틀로 드랍하고 오버로드는 이미 많이 끊겼고 셔틀로 드랍 가면은 본진 안쪽에 좀 썰만한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드론이 잘 돼도 한두 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스포닝은 깨겠네요. 자 돌아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 네. 아 오버로드가 본진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아 안 나와요. 오버로드 안 눌렀습니다.
여기서는 나와야지만 좀 히드라와 병력을 이용해서 이 다크 전쟁 좀 막아낼 수 있거든요. 예, 경기 시간이 예. 12분 지났는데 레어도 못 누른 상태거든요. 예, 이 탑테블로 들어가네요 이제. 아래로 이동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자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드론이 잡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뽑은 드론이 자력에 의해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병력 내려오는데 빈집? 내려와요. 빈집인가요? 자, 내려오고. 아, 근데 템플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아, 이거 발이 쑥쑥 네. 빠지겠네요. 정말. 야, 이게 발 빠지는 기능이 있었으면 이 질럿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네. 네. 다 묶였어요. 예. 아. 당하죠 지금 본진 드론도 그렇고요. 아, 이거 뭐 해처리를 썰고 있습니다. 저희 병력들이 뭐 여기서 뭐 깊숙하게 내려가주잖아요. 네. 어 뭐지 하면서 오 여기 뭔가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오. 일단 아, 구름 끼치는 광경인데요. 예, 여기서 그냥 자, 나와서 자 일어나서 싸우는데. 예. 자 공과력 떨어지니 완료됐고. 일리럽 메인리럽 질럿이 일리럽입니다. 예. 질럿 일리럽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한 예. 번은 잡네요. 자 여기 탱클럽 그리고 들어가서 넷까지 아카. 야 이 저리 아카. 치고 싸우면 저울리 한 무대도 잡는다는 아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칸 보자마자 이제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경민 선수가 CM 우두대에서 나옵니다. 야, 참이 노래는 경기 운영 선분이 이경민 선수네요. 네. 네. 호랑이 굴러 들어가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예. 득실득실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새끼에 또 새끼까지 같이 네.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저울리들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경기 오사태형이 대우 아즈텍에서 이경민 선수가 승리했다면서 3대1로 CJ 엔투스까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 화승호제 이 저그라인이 오늘 투투화됐어요. 예 이재동 박준호 하면은 다른 팀의 저그 어떤 저그라인과 경주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저그라인인데 아, 이 저그라인들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에서 역전을 허용한 상황이라면은 화승호제의 분위기는 많이 다운돼 있겠죠. 네 이 박준호 선수가 독특하게 경기 준비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경민 선수가 저울이 나오는 거 확인한 이후에 대처를 잘해서 막아냈고요. 아, 박준호 선수까지 무너지면 화승호제에게 정말 뼈아픈 사실이네요. 네 해결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6세트 경기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시즌2에서는 뭐 장윤철이 아직 얼굴도 안 비쳤어요. 네. 네.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은 팀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못 나온 장윤철을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뭐 조병서 진영호 선수 승리도 안 했으면은 뭐 이 6세트 경기 장윤철 선수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이 장윤철 선수 6세트 경기 출격 탈지. 아, 저 화승호즈 오늘 경기 정말 안 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이어가주는 상태로 이제 한 세트를 더 앞서가니까 전체적으로 3대1 구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자 박준호 선수가 독한 걸 준비를 했지만 이경민 선수의 차분한 대처 아. 네, 여기에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당황하지 않네요. 이 전에도 이미 내리막길에서 플로브가 많이 좀 상대방이 저글링 길을 좀 막아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좀 도착을 했는데 플로브가 적절하게 나오면서 그렇죠. 아 캐논 딱 완성됐어요. 정찰만 안 됐어 올라 캐논 두드리면서 이 나오는 프로브 단아스 제거하고 흔들어줄 수 있었는데 네. 야 여기서 나가는 것도 프로브가 봤어요. 예 이미 저글링 6저글링 바깥쪽으로 뛰면서 나머지는 오버도 혹은 드론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나는 가난하니까 해처리를 앞마당 이외에 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시켜준 상태에서 몰래 해처리를 돌리고 운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몰래 네. 해처리도 걸리자마자 해처리 취소하고 발업 저글링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저글링이 발업이 이후에 선택된 거라가지고 약간 타이밍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타이밍은 좋았거든요. 그렇죠. 애초부터 이런 올인을 선택을 했으면 발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박준호 선수 운영을 활용하다가 이경민 선수 뭐 게이트에도 막 드러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박준호는 그 이후에 타이밍을 노렸는데 좀 발업이 좀 늦게 되면서 딱 막혔습니다. 이거 네. 드라곤 하나가 시간을 잘 끌었어요. 저번이 다 죽고 발업이 됐어요. 예, 발업이 됐으면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넓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앞마당 쪽에 있는 수비 라인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추가 타로 앞마당을 깨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었겠죠. 근데 발업이 안 되다 보니까 드라곤이 진짜 예.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다 저번이 거의 다 정리하고 죽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네. 아 진짜 이 박준호 선수 이번 한 두 번째 기회를 좀 잡으려고 좀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만 이경민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네, 네. 드라곤 한기 따라다니다가 저글링이 문배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프로브에게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후에 완성된 게이트에서 질럿들이 쏟아졌죠. 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세기 네기씩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세 저글링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사이 박준호 선수는 추가 처리 취소하고 저글링 올인을 시도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박준호 선수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게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력을 뽑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경민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가 지금 승리를 따내면서 CJ 부근 3대1 앞서가고 있습니다. 6세트 경기에 화수호전을 막아내지 못하면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누가 6번째 경기를 장식하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신상훈 선수인 이재동 선수를 넘어서면서 네. 시즌 선수가 2대 1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상훈 선수가 한참 승률이 높을 때에도 이재동만 만나면은 패배를 했었던 이런 네. 아쉬운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기억을 완벽하게 날려버릴 만한 기분 좋은 승리가 지금 있으면서 네. 2대 동점이 된 상황. 여대 와즈텍에서 이 박준호와 이경민 선수가 맞붙네요. 자, 박준호 선수가 나왔으려고 이재동이 무너져서 지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예, 화승호주 하면은 정의라인인데 그 정의라인 중에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동이 무너지면서 동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네, 박준호 선수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대프로토스전 8승 7패로 굉장히 뭐 좋은 승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승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준호 선수 삼성종종으로 맞상대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타입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준호 선수가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승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상대는 이경민 선수 저그저 3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동 선수를 잡아냈어요. 네, 이재동 선수를 잡은 걸 필두로 해서 진짜 저그저 승률이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원래 네. 포스전에 아주 강력한 선수였는데 최근 주목해야 될 종족전은 저그전이에요. 거의 70%를 손해하는 이런 종족전을 이경민 선수가 저그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를 상대로 이경민 선수 그런 강력한 면모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애결할 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이경민 선수가 박준호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 자, 이번 시즌에 저그전 패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연승 이어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재동이 무너져서 지금 시급합니다. 화승호전 박준호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어요. 5세트 대결의 시작 경렬. 5세트 경기 네와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4시에 박준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12시는 CJ 엔투스의 이경민 선수예요. 네, 네와즈텍이 되고 난 이후에는 프로토스와 저그전 7대7입니다. 네. 두 종족 모두 다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는 한데 저그전 상대 종족 간의 어떤 승률에서는 이경민 선수가 박준호 선수보다 좀 더 낫죠. 자, 네. 자, 예. 오드론. 예, 그렇죠. 오드론. 자, 여기서 지금 안 짓고 지금 독하게 나왔어요, 오늘요. 예. 야. 예. 최근 이경민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는 저그전의 이런 독한 예. 또 이런 전략과 운영이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예, 박준호 선수를 자극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위치가 지금 4시에 있고요. 예. 자,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데요. 자, 지금 이 박준호 선수가 자, 오늘 독하게만 먹고 나왔어요. 독한 거 준비했네요. 네,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요, 이번에. 이재동 선수가 생애 최초로 신상문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동점을 허용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경민 선수같이 페이스가 좋은 저그전 승률이 좋아진 이런 선수를 상대로 마저도 만약에 이제 박준호 선수가 경기를 내준다면 오늘 전체 경기 힘들어질 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걸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걸리면 위쪽으로 올라 정찰. 원샷 전창 정찰도 예. 지금 안 됐어요. 아, 야, 이거 지금 이 패스로 가면 가장 늦게 발견하거든요. 예. 진짜 드론 안 찍고 박준호도 계속 유닛이거든요. 네. 이경민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사업가죠. 진로 드라곤 막 나오려는 그 상황이 정말 노멀하게 승부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박준호 드론을 늘릴 수 있는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민 선수는 이 물량위주 플레이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4게이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게다가 이제 진로 드라곤까지 예, 그 나오는 명령을 저글링으로 바닥까지 지금 긁어서 네. 저글링으로 지금 잡아먹어야 짜내고 됩니다. 짜내고 짜내서 여기 와서 버로우까지 개발하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타이탕에 지금 박준호 선수도 야.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 한 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경민이 병력이 많아요. 예, 네. 이게 세 번째 수인데 예. 네. 자, 이 박준호 선수 지금 자원 포기한 이후에 지금 물량 위주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요. 일단 버로우까지 네. 그냥 레어도 안 간 노말 해처리 상태에서의 저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이 약간만 충원이 되면 히드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조합이 될 텐데 박준호 선수가 지금 드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네. 너무 많아요. 네. 게다가 이제 아둔 올라가고 그다음에 템플러 카이브 올라간 이후에 닥 템플러 뛰기 시작하면 그거 못 맞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거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타이밍을 안 잡아도 됩니다. 네. 안 뚫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가난하죠. 이번 주차장 뭐 거의 뭐 이 6시에는 뭐 드론이 없고 여기는 예, 테크도 너무 늦어서 지금 커세한기만 나와도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섯 기에 뭐 세 기에 하나는 지금 없고 이번 시즌 최고의 가난한 저그가 나올 예.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박준호 선수도 저글링만 뽑습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글링이 들어갔는데 본진의 게이트웨이가 세 개야. 이걸 봤는데 어떻게 박준호 선수가 드론을 뽑고 운영을 합니까? 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야, 근데 이경민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다 갖추고 나올 생각이에요. 안 나오면은 짜증 나는 거죠. 커세어가 네. 날아오는 그 순간부터 에이 모르겠다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밖에는 안 날 거예요. 거울을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 커세어가 나왔어요. 나와주면 땡큐인데 안 나옵니다. 많이 노련해져서. 이제 뭐 나오지도 않고 본진 쪽에서 태크 올리고 있어요. 아, 예. 진짜 노련한 호랑이가 됐네요. 예. 예. 야, 안 나와요. 그냥 드론 숫자 체크하면서 진짜 가난하네. 이렇게 그렇죠. 속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그 호랑이가 너무 굶었어요. 그렇죠. 예. 와, 진짜. 나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정찰은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드론도 없고 오로지 병력. 병이. 네. 그럼 뭐하러 나갑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예. 자 지금 입구 쪽에 니네 다수의 저글링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네. 예, 그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예.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예. 호랑이는 안 나오고 그냥 본진 안쪽에서 자신이 먹을 만한 예. 예, 이제 가스까지 캐기 시작을 합니다. 겨울잠 자고 있어요. 아니, 저번 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1대1로 싸워야 되거든요. 나와야 뭐 이렇게 하겠으면 먹겠는데 저번 굴 안으로 들어가면 1대1로 어떻게 싸웁니까? 호랑이는 캐는 드론이 본진의 세액입니다. 예, 자 여기 가스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히드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요. 네. 저글링까 안 나오니까 드론까지 좀 늘렸어요. 네. 네. 이제 이거 다크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커세어가 이 오버로드 끊는 작업하는 거는 다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뭐 다 올라갔습니다. 템플러 카이브까지 지금 갖추고 이제 뭐 공바로까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니 올라갈 거 다 올라갔어요. 됐네요, 이미 바로도 됐고요. 공바로 예. 완료가 됐어요. 셔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경민 선수는 완전히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아 여기 자 막아놓고 자 위로 지금 오버로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걸렸다가는 찍혔어요. 손도 정찰이 안 됐는데 이미 라바 세 개가 저글링으로 변태가 됐습니다. 육 저글링 뛸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 오늘 박준호 선수 승부수를 지금 뛰었고요. 예. 아 이거 진짜 앞에서는 막 거의 힘든 상황이고 본진에 뭐 파일런 찍고 캐논 찍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본진에서 파일런 그다음에 캐논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라도 맞기 힘든데 자 이제 가서 마주치죠. 이제 마주치죠. 이제 마주쳤어요. 네. 두둑이 맞고 나서 나 빨리 쳐야죠. 예, 경험이 생각이 됐을 겁니다. 프로브 여기다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 끌면서 지금 입구 쪽에다가 캐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잘 끌었어요. 자, 예. 2초 정도 끌었어요. 2초 정도. 네. 네. 심시티 잘 해놓고 프로브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게이트까지 올려놓고 막기만 하면은 제 이경민 선수 웃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아슬아슬하게 완성이 될랑말랑한 시점이거든요. 예. 본진 안쪽에다가 캐논 짓는 거는 저 포기를 했고 예 한 번 여기서만 막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프로브 잘 나왔어요 지금. 완성 막혔어요. 이거 캐논. 네. 막혔습니다. 와 이거 막혔어요. 아 이거 완벽하게 막혔네요. 예 독한 거 준비했는데 독하게 막았습니다. 그냥 아, 진짜 이경민 선수도 독하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글링 이후에 완전히 올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방 시간이 끌렸다 생각하니까 오버로드 뽑으면서 드론 생산했거든요. 네 추가 자리까지 올리고 있고요. 뭐 4드론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거의 경기를 끝내는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니었긴 했는데 일단 박준호 선수의 그런 의도를 이경민 선수가 늦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한 대처를 했습니다. 네 좀 많이 폼이 올라왔어요 이경민 선수가. 네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프로그로 상대방의 저글링들 뛰쳐나오는 루트를 막아가면서 시간 끌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캐논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건설하고 프로브가 미리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고드는 것을 방지를 했죠. 네. 이후에 저글링 난입 시키면서 시간 끌고 앞마당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할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난입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박준호 선수의 생각대로 된 건 없습니다. 네. 자 저글링 생산해서 위쪽 달려봤습니다만 이경민 선수가 대처를 했고요. 네. 저글링이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프로브에 완전 갇혔기 때문에 저글링을 다시 소스 생산을 해야 되는 박준호 선수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정찰이 마지막에 지금 들렀는데 거기서 나오는 저글링을 만났어요. 네. 다시 저글링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해처리 지금 올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
가스통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자 드론 하나 또 뺐죠. 추가 1처리 올리면 3회 처리 체제로 경기 그렇죠. 이어나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예요. 예, 가스 네. 몰래 멀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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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이제 이경민 선수가 이제 정찰을 하면서 일단 박준호 선수가 이제 운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경민 선수의 정찰 능력에 따라서 네. 맞춰가는 데 있겠죠. 네. 추가 처리 위치까지도 이경민 네. 선수가 봤고요. 네. 분명히 가난하죠. 박준호 선수는. 네, 돈을 드론을 지금 계속 이제 뽑아야 되는 시점이고 예. 그동안 이경민 선수는 안 받아냈었으면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예. 드론을 뽑을 만한 자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처리를 이제 가스 지역에다가 일찍 켰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마저도 걸려버렸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드론 네 개. 예. 자, 나 아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래 해처리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몰래 해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 다른 쪽에다가 자원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가. 야,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경민 선수의 역동작이 완전히 박준호 선수가 당했어요 지금. 네.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나와주기를 아까부터 바랬는데 안 나와줍니다. 얼굴도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병력과 죽을 좀 내려오질 않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고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 네, 바깥쪽으로. 야 이거 드랍 셔틀. 네. 드랍이 왜 말릴 수가 없죠 지금은. 예. 나가도 말릴 수가 없고요. 본질에서 날아가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지도 못하고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 셔틀에다가 이제 드랍까지. 예. 셔틀로 드랍하고 오버로드는 이미 많이 끊겼고 셔틀로 드랍 가면은 본진 안쪽에 좀 썰만한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드론이 잘 돼도 한두 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스포닝은 깨겠네요. 자 돌아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 네. 아 오버로드가 본진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아 안 나와요. 오버로드 안 눌렀습니다. 여기서 나와야지만 좀 히드라와 병력을 이용해서 이 다크 전쟁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시간이 네. 12분 지났는데 레어도 못 누른 상태거든요. 네. 예, 이 다크 템플러 들어가네요 이제. 아래로 이동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자, 자력에 가야 돼요. 의해서 그러니까 드론이 잡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뽑은 드론이 자력에 의해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병력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빈집? 내려와요. 빈집인가요? 자 여기 내려오고 아, 근데 템플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발이 쑥 네. 빠지겠네요. 네. 야, 이게 발 빠지는 이... 기능이 있었으면 이 질럿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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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묶였어요. 네. 아 당하죠 지금 본진 드론도 그렇고요. 아, 뭐 이... 해처리를 썰고 있습니다. 자, 이 병력들이 뭐 여기서 뭐 깊숙하게 내려가주지 않아요. 네. 어 뭐지 하면서 오 야, 여기 뭔가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오. 약간 구름 끼치는 광경인데요. 예. 여기서 그냥 다 나와서 자 일어나서 싸우는데. 예. 자 공과락까지 완료됐고. 1리럽 메인리럽 질럿이 1리럽입니다. 예. 질럿 1리럽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한 예. 번은 잡네요. 자 여기 탱클럽 그리고 들어가서 넷까지 아카카. 야 이 저울 아카카. 치고 싸우면 저울리 한 부대도 잡는다는 아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칸 보자마자 이제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경민 선수가 씨입 우두대에서 나옵니다. 야, 참이 노래는 경기 운영 선분이 이경민 선수네요. 네. 네. 호랑이 굴러 들어가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예. 득실득실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새끼에 또 새끼까지 같이 네.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저울링들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경기 오사티형이 대우 아즈텍에서 이경민 선수가 승리했다 내면서 3대1로 CJ 엔투스전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 화승호제 이 저그라인이 오늘 투투화됐어요. 예 이재동 박준호 하면은 다른 팀의 저그 어떤 저그라인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저그라인인데 이 저그라인들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에서 역전을 허용한 상황이라면은 화승호제의 분위기는 많이 다운돼 있겠죠. 네 이 박준호 선수의 독하게 경기 준비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경민 선수가 저울이 나오는 거 확인한 이후에 대처를 잘해서 막아냈고요. 아, 박준호 선수까지 무너지면 화승호제에게 정말 뼈아픈 사실이네요. 네 애결까지 네, 가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6세트 경기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CJ2에서는 뭐 장인 처리하니 얼굴도 안 비쳤어요. 네. 네.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없는 양상이에요. 네, 본진 쪽에서 4기 5기가 예. 지금 가스를 미나자 채취하고 있고요. 아, 한번 노리는데요. 예. 바로 앞에서 승부수 띄우네요 그냥. 네. 예. 캐논 한 개 있는 것을 지금 간파하고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우격 다짐으로 넣어서 경기 끝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있고요. 예. 자 카드 한 장 남았습니다. 이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지금 아, 상대 이경민 선수 운영하는구나. 네. 거기까지 좀 알았어요. 거기까지 정보를 좀 확보를 했어요. 운영합니다. 약간 위험해요. 이거 프로브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프로브가 마침 나가네요. 마침 나갑니다. 자 왼쪽으로 이거 저글링 잠깐 뒤쪽에 홀드. 뒤쪽에 잠깐 홀드 저글링.
예. 오, 오른쪽 거 못 봤어요. 오, 오른쪽 거 못 봤죠. 못 지금 봤어. 출발. 우그르도 죽기 전에 출발. 자, 들어가는데 질럿 두기가 딱 나왔어요. 네. 정훈이 계속 달려야 됩니다. 막주는 여기서 정훈이 계속 달려야 돼요. 가능성이 여기서 있어요. 이겨야 돼요. 여기서 예. 이겨야 돼요. 게이트가 지금 본진 안쪽에 안 올라,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질러. 있어요. 게다가 스타게이트가 올라갔거든요. 자, 들어가. 아, 네, 막아야 됩니다. 입구 예. 막아야 돼요. 정훈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발업이 진짜 아쉽네요. 게이트웨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발업 됐는데. 아까 들어갔었던 정훈이 발업이 된 상태로 본진 안쪽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달라붙는데요.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 드라군 하나. 야, 드라군 하나 컨트롤 너무 좋아요. 자, 이거 하나 쏴. 또 왔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질러 하나 나왔습니다. 아, 컨트롤 이겸이 너무 좋은데 진짜. 야, 잘 돌리고 드라군 잘 살리네요. 드라군 하나가 환상이네요 진짜. 드라군 걸어다니는 보통 드론이에요. 죽지도 않습니다. 야, 이 키놈보다 더 무서워요. 예. 와, 대박이네요 진짜 드라군. 네, 드라군 그, 결국 죽었고 아, 이런 그 상태입니다만은 자, 일단 돼요. 계속 와야 돼요. 계속 네, 와야 돼요. 그렇죠. 계속 와서 네. 물고 늘어져서 편안하게 박수면서 3게이트 올라갔거든요. 4게이트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가 지금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막혔습니다. 질럿이 아. 이제 3개씩 나옵니다. 네. 예, 막았어요. 앞으로의 역습을 막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박준호 아, 선수는 막는다고 진짜? 해도 네. 드론 진짜 다 잡히고 거의 성큰으로 다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초기에 들어갔었던 그 타이밍에 들어갔었던 정글링이 발업이 돼 있는 상태였으면은요 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을 겁니다. 발업이 조금 늦게 됐죠. 예, 발업이 약간 늦게 된 것 이게 정말 좀 아쉬웠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질럿이 쌓입니다. 예, 게이트가 4개예요. 예, 포게이트에서 지금 질럿들이 네.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예. 아, 근데 HP가 좀 많이 빠져서 들어간 저글링들이요. 프로에 네. 의해서도 잡힐 수 있는 저글링입니다. 네, 한 방, 두 방이면은 이 저글링들이 지금 녹죠. 예, 본진 한쪽은 정리가 됐고 캐논 하나가 올라갔고 질럿이 지금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은 불가능한데 드론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날 채취하는 드론 숫자는 7개예요. 예. 네, 이경민 선수가 이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질럿 한 개씩만 더 나오게 된다면요. 네. 자, 도합 지금 4개의 게이트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을 뽑으면서 운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내려오는 이경민 선수의 좀 압박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빨리 잡으려고 지금 포게이트에서 질럿 드라군이거든요. 질럿 드라군. 예. 자, 저글링을 생산하면서 입구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경민 선수의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한번 나오는 거 그냥 또 잡아먹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드론은 늘고 네.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아예 그냥 유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경민 선수 생각이네요. 네. 네. 이게 3게이트에다가 원스타 게이트 정도 해가지고 커세어 날라다녔으면은 오버로드 싹 죽고 드론 못 뽑고 그냥 올인하다가 끝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3게이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글링을 모을 만한 힘은 좀 있네요. 네. 야, 진짜.